그리고 이번 그 회계 쪽에서 중앙소득세는 많이 들었어요. 예산 신고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 이제 부서가 다르지만 뭐 임대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기소점이.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부세나 교부금이 내시가 좀 목표로 내려오지 않는 게 많은 건지, 행정부에서 그런 이행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담당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훈 발표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 내시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같이 잡은 겁니다. 금일 보내요. 본예산에 올라갈 건가요? 예, 예. 지금 113억 정도가 지금 여기 차이 그 정도 돼요. 그 정도는 다 내려오나요? 교부금이나 교부세 다 해서. 그분은 정확히 금년도에 맞춰서 내년도 다 내려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그 내시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 감소, 뭐 지방세, 도세, 징수의 감소가 되고, 이거는 될 거다. 거의 이 금액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걱정되는 게 내년에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에서는 교부금이 올해, 야, 저기 지방세가 1,445억 정도 됐죠? 예, 금년도에. 내년에 이제 재고잖아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소송 걸린 거는 청주가 승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대법원 판결은 네. 반납하는 거고 네. 저희도 그렇게 예상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감액된다라고 하면 손실 부분은 좀 최소화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후년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부금이나 교부세 부분에서 뭐 지금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세수가 상당히 적잖아요. 지금 예. 많이 예전 대비 많이 부족해졌다는 거가 인지가 되는데, 그것도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최대한 뭐 저희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얻기를 해서, 뭐 목별 뭐 사업비를 좀 많이 따온다든가, 뭐 매칭 비율로. 지금 뭐 보니까, 오늘 하숙가 쪽에서 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뭐 기금도 많이 따오고 막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노력이 내년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줘서, 이런 실물경제로 들어오지 못하는 세수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우리 상위기관에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뭐 목표이든 뭐 이런 부분이든 보유세든 신경 쓰셔서 네, 최대한 좀 뭔가 벌리시는 것도 있지만 들어오는 거가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저는 174페이지에 방향된 유리 행정마을 제도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대구나 조회되어 예산이 활용되지 않고 다시 반납을 하고 있어요. 내년 본 예산을 살펴보니까 한국공항관리소 관련된 예산도 없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한 궁금해 주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치교육과장 유재동입니다. 여기 한국마을 관리소가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도를 시작해서 6개 읍면동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한 이유가 그 국민마을 운영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밑반찬공사라든가 노인의 일자리 사업 이런 기타 그 유사한 중복성의 이유로 경기개혁 마을행복관리소를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정책적으로 폐지를 함에 따라서 이제 금년도 예산 반영 안 됐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도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업들 중에서는 시비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행복마을 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비 50% 시비 50% 운영 중인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유사 중복성하고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그 여론이 많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거피한 결과 그런 것이 또 예산의 그 중복성 그런 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 정책실장으로다가는 이제 그 경기 평모 마을에서는 이제 폐지하는 거였다가 네, 내부 정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태권도 시범단 운영 비용을 전액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치기 스포츠 운영 지원들도 삭감된 상황인데 사실은 지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기도 하고 학교나 엘리트나 생활인원을 연결해서 그 보편적인 스포츠 복지 시험을 한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태권도 시범단 운영은 기존에는 그 이 시범단을 그 태권도 협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 태권도 그 관장이 이제 없어서 지금 운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태권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시범단 외에도 각 그 태권도장 관장들이 그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시범단이 있어서 그 별도로 좀 이거를 이제 협회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냐 이런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고민해서 좀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G 스포츠 클럽 관련해서는 이제 한계 클럽 축구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 이 클럽 운영 강사가 저기 없어서 동력을 사실 좀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 거점 시설이 또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또 거리가 또 시내거나 하고 또 학생들이 하교 후에 어떤 그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학생이 또 모집이 또 실질적으로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 클럽은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진행하는 이런 시범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지도와 감독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붙이다 보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체육에 대한 저변화되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체육에 대한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게 시범단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거 지스포츠 클럽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그 신청이나 내지는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셔서 예. 이런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장로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에 대한 것들을 좀 봤을 때 이유는 저인데요. 그러면 우선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전 연도에 이제 사업 개선을 받고 어떻게 이제 이걸 할 건지에 대해서 갖고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들을 보면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서 뭐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안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의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을 이제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매년 똑같은 걸로 계획서를 내었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어떻게 이거를 계획을 할 거고 그걸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상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맞춰서 뭐 필요에 의해서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하든가 아니면 줄여들어서 삭감하든가 이런 것들은 네,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잘 본인 상대로 잘 확인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해코드 시공단 기념 그 예산은 22년도에 올라왔을 때 사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그 시민치기 때 그 시공단 해코드 썼잖아요. 2000시 시공단이 한 게 아니죠.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제가 이거는 좀 그 불협화음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시공단이 굉장히 안 된 거라고 해서, 네. 그건 잘, 그, 예산은 극단은 잘 됐다고. 앞으로 또 활성화된다고 하면 다시 예산은 지정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과 또, 그, 78페이지의 공공지급시설 보수정보니까는 저번에 사전 설명 때도 한번 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급시설과 또 이제 시흥공원 같은 데 다른 정비 사업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 공원, 그 시흥공원 그 운동장 안에를 안쪽에 그 걷거나 이렇게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로등이 없어서 좀 불편하신 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다음 사업을 드리겠는데, 조금 더 밝게 같은 걸 지금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명시요에 대해서 좀 복잡한 질문이 있죠. 우리가 시공에 간격하게 또 2월부터 명시요를 동시에 짓는데, 이거를 꼭 우리가 올해 추경을 잡아서 해야 되고, 내년도 본 예산은 안 되나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그게 이제 도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어떤 잔여 예산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재벌적인 식으로다가 또 이렇게 좀 배려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비나 국비 어떤 보조 내시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또 반영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가깝스럽기는 한데 지금 추경에 이거 반영하면서 바로 또 뭐 겨울철 어떤 공사 중지나 어떤 그런 거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계속해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나 이제 그런 재원 관리 측면에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각각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제가 작년에 행방 때 굉장히 명시적으로 4.5개월을 이해가 되었다고 이해가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오늘 추경을 하면서 바로 또 이게 명시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본 예산을 해야 되는데, 추경하고 하는 거하고 본 예산하고 했는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상향부터 이해하게 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들어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 더 보고서 보면 아까 우리 유성용 의원들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산 승인해서 예산까지 하고 싶었는데 나도 갔나 보라는 거 이런 게 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 우리가 시민의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업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계획서하고 예산을 확보를 시켜줬는데 연말에 가서 갔나 보라고 착각을 한 게 이게 뭐 여기 뿐만 아니라 딴 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 직원도 잘못된 걸 시행 시기를 잘못하고 이런 부분 종종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 잘 보시면 되셔가지고 우리 아무튼 그런 게 안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저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좀 면밀하게 이렇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73 쪽이 100년 모양, 100년 모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른 그, 모범인 여기복지에 대한 권리처럼, 이게 100년 가상한 그 연기된 그 준공 시점이 연기된 이유가 그 DF 인증 때문에 연기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많아요. 네, 이거 반갑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쯤입니다. 그리고 백사면 주민 100년 사랑과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 회계가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백사면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10월 25일자로 실시 설계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입찰 절차를 할 거고요. 착공해서 내년 6월 정도 지금 준공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 의원님 말씀하시면 BF 인증 때문에 사실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사무 기관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 건의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무 기관에 건의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BF 인증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준공 시점은 그 기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감안해서 그렇게 좀 준공 기간을 적용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우리 여기 측 과장님 어디야 그 부처님의 그 준비하고 있죠. 지금 설계가 나왔나요? 그게?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 기본 설계가 하시는 거예요? 뭐야, 실시 설계 하시는 거예요? 실시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 실시 설계. 예. 그러면 그게 어느 착공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그걸 생존조사 보고 다 마무리 시키면 매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반기에는 예. 시작을 공부해서. 예, 맞습니다. 2026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해서 조속히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